모션을 여기 보셨나요? 하이퍼사죠.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단어를 찾습니다. 하이퍼사전 가서 들어가봐. 거기 인터넷에. 아, 오늘 7시 반에 EBS에서 타이포 방영됩니다. 영어과는 재작년에 방영됐고 제가 소개했던 EBS에서 오늘 국어과에서 한글날 기념으로 7시 반에 뉴스에 아마 나가 뉴스. 여기 오른쪽 검색창에다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입력해서 안 나오면 제가 상품 드립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제가 애들 역할극 할 때 쓰실 이 종이 가면 수능 단어에 대해 토익 토플 나오는 단어 말고 제가 역할극 할 때 쓰실 수 있는 영어잖아요. 2분, 셋, 네 분께 드릴 수 있네요.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말고 안 나오는 거. 가르친 단어 중에 단어 하나 봐. 저 대입 수능 단어 괜찮아요. 괜찮아. 네, 뭐. 매니퓰레이트. 오, 요거 선물. 애들 역할극 할 때 지금 이거보다 안 돼? 또 있어요. 네 분께 드릴 수 있어요. 얼마 쳐봐. 다 가면이에요. 네? 선물이 다 가면인가요? 네, 수능 단어. 네, 아주 약간 무난한. 안 나오는 걸 좀 말하면 돼, 누군데? 아, 오늘 나오는 거. 얘들 문제가 뭔지 몰라. 단어가 처음이. 단어가 처음이. 안 나오는 데 딴 단어. 아웃스탠딩. 그래서 아웃스탠딩. 파티코는 파티코. 아웃스탠딩 없어요? 네. 오, 그건 좀 이상한데? 약간 추상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을 것 같은데 아웃스탠딩이 없었구나. 아니야. 둘 다 써야 돼요. 네? 임. 아, 프랙티스업을. 부정어는. 프랙티스업을. 오늘 시험에 나왔어. 아,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아, 이럴 때 다 했는데. 수능 명당을 뭐 했는데. 네, 또. 또. 아, 상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다음, 원하는 상품 나올 때 하려고 지금. 현명쌤 기다리고 있어, 원하는 상품이. Evaluate. 오케이. 야, 3학년. 3학년, 힘들은 단어. Evaluate, Manipulate, Outstanding.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러면 고등학생 애들하고 한 것도 아닌데, 충디들이 왜 고등학교 단어를 만들었냐? 학년 말 고사 끝나고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중단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2학년 교실을 쫙 돌아. 야, 책 버릴 사람, 책 버릴 사람 나한테 줘라. 뭐 초코바이 하나 같은 거 주면 되지. 책을 다 걷어. 조회 시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년말고사 끝나면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다음 학년에 가르칠 아, 배울 영어 교과서다. 그리고 뒤에 단어장을 분양을 해줘. 여기서 너희들 타이포를 그려봐라. 엄청. 근데 그것도 안 웃기더라고. 단어 중학교 3학년 단어가 또 많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2315 단어를 분양을 다 해준 거예요. 그 중2 애들이 그린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실은 집중하다가 뭐가 어려워? 지연시키다가 뭐가 어려워? 우리말로는 어렵지 않아. 그렇게 그럼 뭐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 여기에 비밀. 자, 작품 하나당 한 개씩. 그러면 다섯 개 그리면 다섯 개, 최대 다섯 개야. 근데 학년말 고사 끝나고 다섯 개 그리면 됐지. 그죠? 요거는 어디 가면 싸게 파냐면 코스트코.
포스트 닮은 이만한 통에 팔아요. 자꾸만 하다 한 개. 한 개. 이거 한 개 아니고? 자꾸만 하다 한 개. 네. 애들 공정하게 하시잖아. 아, 노, 노, 노. 그렇게 주다가 애들이 애 안 먹을래. 마이크 한 개씩 줬더니 야, 뭐 이거를. 아, 그게 안 주게. 마이크하고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아, 하루 좋아요. 예. 아, 저거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있어요. 다섯 개씩 들어있는 거. 그치. 그리고 코스트코, 프레스, 아, 이게 프레스코. 코스트코에 그걸 팔아요. 그걸, 그걸 주시면. 그니까, 좋아해. 어, 그냥 물리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감동 받으셨단 말이야. 학년 말에 수업되는 건 송 선생님. 근데 더 웃기는 거 수업 평가를 했어. 애들하고 선생님 만나서 무슨 수업이 제일 좋았니? 뭐뭐 리더라우드 뭐뭐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 탈포 끌리는 거 구격이야. 나 가르치지도 않은 거 완전 구격이 아니야. 근데 그만큼 우리 애들이 시각학습자예요. 그 임용고시 보시면 PLLT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조 리드라는 학자가 러닝 스타일을 그분 파트에 뭐라고 나왔냐? 한국의 아이들은 유별난 시각학습자. 그런 걸 많이 들어봐봐. 핸드폰이랑 이런 걸 많이 들어봐. 유별난 시각학습자. 이 온대지방 사람들이 시각이. 저 아래로 가면 신체학습자. 아프리카 사람들 춤 잘 추고. 핸드폰 없어. 경렬적이죠. 댄스 같은 거. 여기가 탈포 여기 가셔서 학습지 쓰시나요 이거? 학습지 안 하셔요? 네. 아 이거 날로 먹는 학습지야 이거. 왜 내가 여기다 학습지라고 이건 이거나 알바 시키더라도 하셔요. 그러니까 본문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저 탈포로 다치고 여기서 그러니까 16개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6개를 이렇게 만들고 사항반에서 추정별 수업 안 하죠? 네, 안 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초성만 줘. 그러면 이것도 이 한글을 불러보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화면 확대를 하면 파워포인트도 필요 없어요. 300% 봤죠? 인터레스팅 볼까? 미미로. 이거를 매 시간 16단어씩으로. 그날 들어오시면 이거 공부하고 쏙 시작해요. 그럼 이제, 애들 요거 다 한 사람은 나와서 건빵 두 개씩 매겨. 특히 ADHD 아이들은 이 씹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와. 애들이 이거 두 개 먹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나오지. 두 개 한참 씹지.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 줘. 이렇게 도장 찍어줘. 왜냐면 또 애들이 그 나를 다니는 데를 돌릴까. 어. 또 어떤 놈을 이렇게 찢어갖고 다른 건빵 두 개. 고리건빵. 어떤 애가 검색해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받아서 싸요. 진짜 싼 거야. 고리건빵 2.5kg짜리. 2.5kg짜리 그걸 쓰거든요 전. 그리고 여긴 복지학교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저는 복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셔서 그 예산 지원받아서 찾습니다. 이 동네가 시골인데 단산 동네인가 같아요. 아, 여기 비하인드. 우와. 뒤에 일단 뒤에 있다. 이거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요거를 그림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비 쓰고 그 앞에 또 글씨 쓰면 돼. 저는 포토샵 이런 거 다 안 해. 왜? 선생님들이 무슨 영어 선생님이 무슨 포토샵을 해.
그건 안 된 거야. 그림판이라면 깔려 있잖아. 그림판. Famous. 애들 걸 활용한 거예요. Famous. 애가 그리스 이렇게 옛날 시절에 픽셔너리 시절에 그거 따다가 이렇게 글씨만 Famous. Difficult. 참 어렵다, 그죠? 뒤에 상어가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형은 다름 없어. 그때 창작시키는 거야. 창작하고 혹시 애가 창작하면 사진 찍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올리고 놀 때 또 하리보 이게. 이거는 이거 창작은 주먹으로 하나. 그 학년말 수업이 전혀 두렵지 않아. 1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어떻게 하냐? 3학년 애들은 쓰는 님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괜히 부질없는 뭐 노력을 할 수 있는. 바로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게 타이포. 그래서 저의 제자들 중에 선생님 영어 단어 짜증나서 공부 못하겠어요 라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특수반에도 이 학습지를 해요. 특수반 애가 참여하는 유일한 학습지가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호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제 만드시면 여기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거 선생님 아직 안 갖고 오셨지? 네, 가서 가실까요? 좀 있다가 꼭 갖다 주세요. 네. 저는 1학년은 어디 있어? 1학년과? 다시 밖에 1, 2, 3학년 다 오시자고 쌤 다지요. 나한테 아니 명단은 작품을 가지고 작품도 전시하고 자기만 바꾸면 돼. 전시하고 나한테 다 받는 거야. 그래. 저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미술 선생님께서 아예 미술 선생님이 수행을 이렇게 하신 거야. 미술 선생님께서 다섯 애들 다섯 개씩 만들어봐. 이건 40점인가 됐어요. 그것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검색할 때 없는 단어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이렇게. 선생님 제가 그때 멀티 셔널이 올렸는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네? 멀티 셔널이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네. 윈도우 문제 있고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되는데 올리면 저 작년에 쉴 때 좀 했거든요. 네 유튜브에 다 올린 거 아시죠? 다 올렸어. 안 움직여. 안 올려도 상관없더라 크게. 그렇게 해. 작년에 제가 쉴 때서 나도 쉴 때 이거 많이 했어. 이거를 학습지 아까 양식 있죠? 이거를 7시 나왔죠. 지금 7 분이시니까 소리도 나. 소리도 7 분께서 올겨울 방학 때 그 학습지 그거를 한 단원에 한 그날 한 쪽에 하나씩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한글 학습지 하면 하반 애들은 10분이 넘게 걸려. 그려야 되잖아. 다 상반 애들도 7, 8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잖아. 50분 수업에 7분을 날로 먹으면 삶의 질이 달라져.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끼리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뭐 영어 이름 누가, 영어 이름 몇 가부터 몇 가는 1, 4, 5, 7구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해 보세요. 롱런 할 수 있겠다. 교사로서.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꼭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본문학습지에도 이걸 넣는 거예요. 본문학습지 중간중간에 이걸 넣으면 본문에 대한 애들 호감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 전에 하반 애들은 이거 기니까 쓰고 본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멍 때리는 거야. 뭔 이게 아랍어와 영어가 똑같거든. 근데 거기에 드문드문 자신들이 조금 아까 공부했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더라고. 본문학습지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겨울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볼 땐 이 역할 분담하시면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1년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꼭 건드리고. 일단 유튜브. 이거 유튜브 제 계정입니다. 작년에 강선생님께서 이 먼 양주까지 오라고 할 때 할 수 없이 제가 낚인 게 강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상에 놀 때 있어요. 놀 때. 너무 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회신작인 겁니다. 완성편이야. 탈포셔널이 완성편인데 방법은 강수님한테 답을 이런 식으로 Abroad. 이런 식으로 lightning 이거를 지금 300개 가량 올려져 있는데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하면 4천 단어까지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놓으면 이 검색해서 주소만 선생님들이 아시면 수업할 때 탁 눌러 탁 눌러 탁 눌러 아니면 애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단원별로 어떤 단어 쫙 해서 리스트해서 보내주면 애들은 우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걸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굳이 수업 시간에 읽어줄 필요 없어. 저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별로 안 해요. 코티칭 하잖아. 원어민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읽어?